펼쳐지는 21번째 매치. 비행기 동선 시작점은 프리모스크고요. 도착점은 리포브카입니다. 그렇죠. 작은 공장 기준에 자기장이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오! 첫 번째 안전구요! 네. 밀배도 있죠. 그렇죠. 밀리터리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야스나의 멸망전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21번째 배치에서도 이어진 멸망전. 다나와이 스포츠 입장에서는 좋아요. 네, 살루트! 오랜만입니다. 남은 매치에서 매치당 10점씩 가져가더라도 타이루가 역전이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이 싸움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1년 농사입니다. 완성시켜야죠. 맞습니다. 네, 이제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끝까지 잡아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플레이가 필요하죠. 자, 4대2거든요. 이럴 때 4대0 승리하면 보여줘야죠, 다나와. 네. 뭐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고정만 시켜놓고 나머지 인원들이 투척무기 긁고 와서 성광탄이라든지 수류탄을 데미지를 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서울 선수가 하나 구했죠. 자, 시간은 다나와 편이죠. 자 이거 좋죠. 위치 좋아요. 자, 여기 좋다. 좋아요. 이게 발작 소리가 추가적으로 안 들려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마무리. 이번 퍼펙트했습니다. 네. 오, 제가요. 어제 살짝 얹혔었거든요. 예. 지금 소화가 다 됐습니다. 진짜 깔끔한 승리를 가져가 주네요. 야, 젠지가 밀리터리 베이스 깊숙한 지역으로 들어가다가 광동 프릭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AKM이라서 좀 와. 샤오르가 또. 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원 유지에 실패하게 되는 기블리입니다. 네. 네. 좀 생각을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노닉스가 승룡을 기절시켰고요. 네. 계속 싸움을 위해서 몸이 드러나는 걸 놓치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광동 프릭스 젠지 또한 이 밀리터리 베이스 내부 기지 서클이 한번 기대는 것 같습니다. 히카리가 확실히 찍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기장이 등장합니다. 자, 계속해서 정직하게 좀 네. 내륙 위주로 좁혀들고 있고요. 자기장 데미지를 받으면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7게이밍과 도론 USG는 보낼 생각이 없고요. 저 젠지는 추가 피해가 일단 없었어요. 저 젠지의 라이딩 샷이었고요. 근데 스피어 선수가 좀 위험하긴 해요. 네. 자, 이런 구덩이 여기에서 버틸 수가 있다는 거. 아하, 항투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스피어는 살리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카드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추위 7일 이거 수지훈 선수가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한 번만 시간 끌려도 텐바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되거든요. 네, 스쳐도 갑니다. 네. 이렇게요. 아하. 자, 수지훈 선수가 잡혔습니다. 이래도 콘 선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너는 선택을 하는 건 텐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네.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차량 소리 들리고 있고요. 콘! 무조건 이쪽에서 한번 끊어줄 필요는 있습니다. 콘! 자, 지나가는 거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콘! 멋진 리드샷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바 입장에서 빠르게 판단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끌리기보다는 돌아갈 거였으면 빠르게 동축다리를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거 선택해야 돼요. 기절 스택이 많이 쌓인 그런 아군들은 버려야죠. 그렇죠. 네. 네. 무조건 구상자. 구상 많이 들고 들어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구상 13개. 와, 13개? 야. 베로니카 세븐이 차량을 좀 보유를 했다면 그쪽으로 한번 공략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이걸 SR로 해보니. 네, 근데 기지 안쪽이라서 사실 예, 요거 막아주고. 이것도 다리를 때렸나요? 각각의 인원들을 한 명씩 잃었어요. 젠지도 그렇고 광동 프릭스도 그렇고 기블리 스포츠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는 없다. 쏘지 말아라.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지만 이미 총알이 어딘선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포인 쪽에서의 사격이 나오고 있으면 해. 여기를 차 없이 극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결국 서울이 확실히 당했습니다. 네, 오픈되어 있는 위치들을 그냥 지나가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매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미니맵을 피드백을 해본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긴 해요. 킬도 올려가지고 지금 1점 차밖에 안 나는 것 같죠? 자, 타이로와 광동 프릭스가 굉장히 좀 붙어있긴 합니다. 그리고 네. 4AM도 차량으로 이동 중. 아이고. 또 차량 사고. 아이고. 타이로? 타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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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 히카리! 광동 프릭스 좋아요. 예.
자, 지하우양과 엑스통도 체력이 빠진 상태로 컨테이너 사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디귿자 아파트 쪽에서 포탑 세우고 해버리면은 공략이 가능한 컨테이너 위치긴 하거든요. 자, 포임과 베로니카 세븐의 대결인데 한 명 먼저 줄여주긴 했... 와우! 잠구! 베로니카 세븐이 의도적으로 이쪽을 잠글려고 하고 있었어요. 회전각들을 다 없애고 킬을 올릴 생각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성공적입니다. 결국... 마무리? 오! 잠구! 이것도! 같이 쏘면, 같이 쏘면? 그렇죠! 장구 올킬 아닌가요, 이거? 자, 이러면 다나만 좀 소통을 키울 수 있을까요? 광동프릭스가 의도적으로 아파트 지역에서 들어오는 팀들한테 잠글 생각이었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도 서쪽으로 튀면서 패트릭 코로도와 GX는 인서클입니다. 진짜 차이로 진짜 잘 버티네요. 네, 집요하고 수류탄도 너무 잘 던지면서 광동프릭스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로 킬러 출동해야죠. 인펜트리 어디라고? 네, 출동하셨어요. 인펜트리 여기 있습니다. 사람 여기 있어요. 네, 래쉬가 수류탄이 있었거든요. 컨테이너 쪽으로 한 번만 넣어주면서 추가 기절 한 번만 더 만들어주면 인펜트리가 뒤쪽에서 타이로는 정리할 수 있어요. 네, 롱스컵 볼리베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숨어있긴 한데 자, 수류탄 이 수류탄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래쉬 수류탄 활병 들어왔어요. 아, 근데 살짝 길었던 것 같은데요? 자, 3강 던져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위험한데요? 와, 이걸 또? 멀쩡샷으로 아니, 이걸 또? 자오양 진짜 자, 이걸? 아, 이거 철조망 때문에 안 돼요. 자, 프리파이어 해주고 있는데 패트리코로드가 먹고 있는 그 구덩이의 넓이가 가장 넓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그렇죠. 자, 수류탄 먼저 잡았어요. 동시에 잡았어요? 자, 그리고 와, 서로 기절 교환. 장군 멍군이 되면 이노닉스 주민이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걸 코앞에 던져야 되는데 뒤쪽으로 던졌죠? 자, 이러면 맥조라와 렘바가 잡히게 됐습니다. 아, 또 한국 팀들끼리 또 만났어요. 네. 코앞에. 와! 람보! 센스 보세요. 자, 이러면 기블리도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도보로 뛰어온 맨발의 청춘 살로. 네. 아, 끝까지 뭐 들어오기 위해서의 이 교전을. 네. 아, 이러면. 아, 근데 킬들은 중국 팀들이 다 가져가고 네. 있어요. 그 밑에 그러면... 엎드려서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 규민의 기절 스택이 좀 많이 쌓이고 있긴 해요. 아, 이거 헤드 노리는데요? 와, 엑스형. 와, 진짜 이 거리에서 수류탄으로 기절시키고 추가적으로 헤드샷 넣고 혼자서 다 흔들어주고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살릴 수만 있다면 3인 유진데 기블리도 수류탄은 많이 있거든요. 네.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그렇죠. 로스카도 볼리베어가. 예. 어딜? 인펜트리. 아예 진입을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인펜트리가 묶여 있는 상태고요. 기블리. 오, SR. 예, 기블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예, 철조망 밑에 이 콘크리트에 누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거기 가면 수류탄 맞아요. 차라리 GEX와 주프가 아래쪽에 묶여 있을 때 여기서 킬로가 한 번이라도 뜨면은 패트리코 로드의 구덩이를 한번 노리는 것도 네. 방법이죠. 그렇죠. 자, 업고 뛰고 있습니다. 엑스레프트. 그래서 하나씩 쌓이고 있는 이 기절 로그를 기블리가 무조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수류탄이 들어가나요? 하나 살짝 짧았고요. 하나 더 하나 더. 왕자이가 밍을 데려갑니다. 아, 기절까지 더블로 떴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GEX가 칼을 한번 뽑는데요. 오, 안쪽으로 들어와서. 근데 저 자리는 수류탄 맞는 자리거든요. 네, 마윈롱이 바로 수류탄 뽑고 자 던집니다. 그대에게 닿기를 마윈롱. 자, 그래서 기블리도 출발했어요. 역시 차량 빠르게 또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엑셀 그런데 살리고 엑셀도 수류탄. 그런데. 근데 이쪽에서의 접전이 일어나면 그동안의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일방적인 상대면 얘기가 좀 다르죠. 자, 그럼 GEX도 한번 쩐단 선수가 얀니 선수 있는 쪽으로 가서 패트리크 로드에게 한번 일격을 날려보는 게 어떨까요? 이러면 3대 2대입니다. 기블리가 또 제일 많아요. 쩐단 수류탄 있으면 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위쪽으로 올라오면 패트리크 로드에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그런데 이게 쩐단이 오늘 이거 자, 아, 이거 쩐단에게 헤븐이 당해버렸습니다. 아, 자, 이거 빨리 마무리. 가면 패트리코 로드한테 맞아요. 조심해야죠. 예. 그렇죠. 자, 화염병. 자, 살리기. 네, 손으로 올리긴 해야 되는데. 자, 다리 보여. 한 대! 라운드 가버렸어요. 쩐단! 진짜 잘 괴롭히네요. 자, 2등까지 먹어야 돼요, 규민이. 네.
자, 그래도 현재까지 어려운 와중에 잘 풀고 있었거든요. 네, 얀디 선수가 중앙에 콕 박혀있기 때문에 2등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 이거 패트릭 코로드가 이런 대치 상황을 이용해서 얀디 선수를 쳐버리면은 기분이 2등까지 날 수 있거든요. 오오오 맞고 있어요. 아니 무슨 그래도 서클이 조금 더 붙어주긴 해서 시간은 벌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점자기장에서는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얀니가 여기서 한번 패트릭 코로드를 기절시켜주고 약간 EJ 구도를 규민이 한번 노리는 게 어떨까요? 아, 수류탄 데미지 들어갑니다. 패트릭 코로드가 키를 와. 더 올리면서 치킨 먹을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야. 그래야지 역전이 되니까 네. 과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규민이 옆에서 한번 네. 콕 찔러주는 것도 자, 엑스레프트! 엑스레프트 왜 이렇게 잘하죠? 이 선수는 정말 진짜 과감하네요. 진짜 에이스네요. 자, 쩐난 남았습니다. 자, 기블리 스포츠 흔들어줬던 것처럼 또 다시 한번 아까 잘했잖아요. 네. 자, 현재 연막 두 개와 화염병 하나 갖고 있는데요. 화염병 여섯 개? 근데 수류탄이 없어요. 네. 결정적인 수류탄이 없어서 아 이건 좀 힘들 수 있겠네요. 전남과 2등까지. 네, 규민이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네. 동시에 타격하지 않으면 패트릭 코로드의 치킨이거든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규민 일단 2등까지 했어요. 예. 2등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기절. 자, 마인룸과 1대1. 자, 위치는 알아요. 위치는 알아요. 머리 조심해야 돼. 아, 점자기장 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마인룸이 네. 좀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유리하죠. 규민의 이 연막탄이 좀 여유가 좀 있나요? 자, 연막탄이 이거... 많아야 되는 아, 없어요. 이거 투택 기절. 그러면 투택 기절. 그러면 승부를 봐야죠. 자, 맞춰요. 규민. 맞췄어. 자, 맞추고 체력 감고. 자, 구상 하나 있습니다. 자, 화염병 던져서 엑스레프트 정도는 아, 거리가 좀 되네요. 네. 네. 일단 중요한 건 마인롱이 엑스레프트 쪽을 살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계속 기어가고 있긴 해요. 네. 엑스레프트가. 패트릭 코로드! 이번 매치에서 10킬 치킨 가져가면서 2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과연 예, 과연 PUBG 컨티넨탈 시리즈 최다 챔피언 다운 모습을 이번 매치에도 보여주네요. 엑스레프트 춤추고 난리 났었어요. 아, 매치 리더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패트릭 코로드가 20포인트를 가져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블리 스포츠가 6킬, 그리고 순위 포인트 6포인트를 가져가면서 12포인트를 가져왔고 또 주프가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7포인트를 쌓아나가면서 계속해서 순위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블리 12포인트, 글로벌 스포츠 X의 또 이번 매치에서는 상위권까지 좀 치고 올라오는 좋은 매치가 됐습니다.